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간입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오늘 대한민국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시간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상로 멘토와 제가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이 9월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9월달에 대한 무역 수지가 다시 한번 더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세를 좀 보였던 반도체 업종도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들을 여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 신용 자금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 결국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업종들은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 부분 모여 있는 어느 정도 유튜브라든지 또는 네이버 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붙일 수 있는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신기술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당분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9월 달 같은 경우 9월 말에 또 추석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럼 거래일로 따진다면 오늘까지 해서 약 12거래일 정도 거래가 될수 있는데 그동안의 큰 포지션 변화를 나타내기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슈와 수급이 앞서는 시장.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더 체크해 보죠. 한세 가지 정도 꼽아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 로봇 관련주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상 로봇이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 이면에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나왔던 레포트 중에 한 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약 1조 9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모가 밴드를 약10% 정도 상회한 움직임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두산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 이 두산 기업이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만큼 꾸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오늘에 대한 급격한 급등은 결국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바로 스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이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 스맥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노출되어 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맥이라는 기업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기업에 대한 브랜드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또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 삼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 또 스맥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나 상당한 이슈몰이가 지금 되고 있는 기업이 또 스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현재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약 2,700원, 2,600원이었는데 오늘 또 6,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등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신규 매수는 조금 저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이런 삼성 이슈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는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매수가들이 100% 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열어놓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 특징적으로 한 가지 종목 봐야 되는 것이 D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DIC에 따른 키워드는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테슬라에 전기차용 감속기를 납품했던 기업이 바로 이 DIC이기 때문에 현재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급등 이후에 지금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을 전일과 오늘 붙이는 모습들은 또다시 뭔가에 대한 이슈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국내 안에서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업 두 군데가 하나가 SPG고 또 한 가지가 DIC입니다. 그만큼 이 DIC는 RV 감속기 관련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임상 성공 예측에 대한 AI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드림 CIS가 오늘 강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드림 CIS가 바로 이 CRO 관련된 기업입니다. 임상 시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임상 시험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TN CRO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TN CRO 같은 경우에도 임상과 비임상에 대한 실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연구 개발된 실적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보면 CRO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내외로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CRO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애플 신제품 기대감인데요. 이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한번 상승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13일 날 공개함에 따라서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페이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9월 달부터 카드사들이 현재 다시 한번 애플페이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하잉크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잉크 코리아라는 기업은 NFC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오늘 바닥권역에서 한번 강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들은 결국 애플페이 관련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요. 다우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데이터가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과거 이제 우리가 그 연예인 관련한 부분에서 이슈가 한번 됐었죠. 네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다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하반경에서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에 대한 순환매는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붙이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텐텐베거 트렌드 살펴야 되는데요. 방산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금 인도화에 대한 항공이라든지 우주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을 협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방산주 빅5라고 해서 독수리 오용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LRG 넥스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풍산, 현대로템 이 기업들이 현재는 독수리 오용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산주 5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본다면 이제 현대로템이 가장 현재는 뛰어난 부분이 나타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방산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K전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위아라든지 S&T 다이내믹스, 그 평화산업이 또 전차군단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신 체계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하나시스템이나 EM코리아, 기산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그 K전차 안에 들어가는 통신 관제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 세 가지 기업이고요. 네네. 변술 장비 관련된 기업으로 휴니드나 하나시스템, 쌍용정보통신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텐텐베거 오늘의 탑픽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이 중에서 S&T 다이내믹스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날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박수권을 돌파했다라고 보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S&T 다이내믹스가 재밌는 부분은 방산용에 대한 납품 매출이 약 98% 정도로
방산업황이 확장될수록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이 기업이 K2 전차에 대한 국내 수주 기대감이 좀 더 확장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조금은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방산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연속적인 수급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S&T 다이내믹스는 방산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상단에 대한 약 13,000원 구간 그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으로 S&T 다이내믹스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상로 멘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